이봉주 아들은 사실 아내의 오빠 아들이라고 숨겨진 가족사. 눈물 바다가 연금 얼마? 우리가 몰랐던 사실. 이봉주 아들. 이건 올랐네. 파란만장한 인생의 뭉클. 마라톤 선수로 유명했던 이봉주의 인생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봉주는 어렸을 적 가난 말고는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불굴의 투지로 최고의 마라토너가 됐으니 자수성가라는 사자성어가 그만큼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봉주는 1970년 충남 천안시의 가난한 농가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선거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지만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장 끼니가 걱정이던 집안 형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중 진학 후에는 레슬링 선수였던 형 성주씨에게 자극을 받아 복싱과 태권도를 하고 싶었지만 이 역시 가난으로 원천 봉쇄됐다. 그래서 이봉주가 도전한 것이 육상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나이가 서너 살 많은 동네 형들도 모두 제치는 육상 천재였던 것으로 소문났다. 게다가 달리는 데는 공도, 글러브도, 도복도 필요 없었다. 그는 육상부가 있는 천안농고로 진학해 바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학금을 주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예산군 삽교고, 홍성군 광천고로 옮겨 다녀야 했다. 이봉주는 고3 때 전국체전 10km에서 3위에 입상하면서 다른 대학이나 실업팀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가난 때문에 야간이던 서울시립대를 다닐 수 있는 서울시를 택했다. 서울시 육상팀 입단 후 이봉주는 1990년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 2시간 19분 15초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립대 졸업과 함께 후배를 위해 팀을 떠나야 했던 그는 1993년 고오롱행을 택했다. 1994년부터는 명장 정봉수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실력이 일취월장.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1999년 이봉주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코오롱 사태다. 그는 후배 김희용 선수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반발해 당시 임상규 감독, 오인환 코치 등과 팀을 떠났다. 졸지에 무소속 선수가 돼 보령시의 여관방에서 눈물밥을 먹으며 훈련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에 단련돼왔던 그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2000년 도쿄마라톤에서 2시간 7분 20초 2위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했다.